두치 눈빛이 원래 좀 초롱초롱해요. 저희 두치가 또 되게 귀여워. 우리 두치가 또 되게 귀여운 강아지잖아. 프렌치 브이도 사랑스럽죠 사실. 자 우리 그 아이 누나, 제가 오늘 갖고 온 게 이번 연도 신상품이에요. 새로 나온 제품 2024년 닥터 LED 두부살 무선 안마기입니다. 무선이에요. 일단 무선이고요. 충전 한번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게 약간 좀 LED가 나와요. 이렇게 좀 전원을 키면은 이렇게 빨간 LED가 좀 나오는데 이게 약간 조금 되게 시원해. 지금 이게 핸드가 총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부황 같은 핸드고, 자 요게 지금 빗 모양으로 된 거고, 이게 조금 소수 조그만 부위 그걸 할 수 있는 건데 갈아 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부황도 떠주면서 좀 몸에 약간 좀 구석구석 마사지를 좀 해주는 거, 좀 풀어주는 거거든. 우리 뭐 민팔고형도 그렇고 우리 누나도 그렇고 이제 제 방송에 있는 분들이 약간 좀 몸에 피로감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 좀 사용하시면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4종, 4종 교체형 노즐로 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뭐 기존에 집에 있던 것들은 원래 기존에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설치가 다 돼 있다 보니까 한번 쓰고 잘 안 쓰잖아. 근데 얘는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시면 괜찮, 뭔가 조금 더 효과가 있고 좀 더 많이 손에 많이 익을 것 같아요. 우리 팬분들도 약간 집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제품들이 약간 따로 있나요? 따로 있겠죠? 없진 않을 거야. 지금 나도 사실 집에 원래 있었어 옛날에 쓰던 게.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너무 진동이 좀 세고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직접, 우리가 약간 좀 이제 어깨에 너무 아프거나 뭐 발목 아프고 어디 아프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주무르기가 좀 힘든 그런 부위들 있잖아요. 뭐 등을 어떻게 주무르겠어, 남이 주물러주는 게 아닌 이상.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직접 이제 좀 피곤하거나 좀 아픈 부위를 좀 이렇게 두들겨 줄 수가 약간 있고, 좀 부황처럼 좀 힘을 줘서 좀 떠줄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좀 이제 시원하게끔, 시원하게 약간 좀 뭉친 근육들도 좀 잘 풀어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좀 사용을 해봤어. 근데 내가 사용을 해봤는데 이렇게 딱 되는 거야. 그러면은 뭔가 이게 근막을 마사지한다라는 느낌이랄까? 일단은 강도는 내가 3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근막까지도 마사지로 풀어줄 수 있어요. 이게 복부, 다이어트 할 때 복부도 이걸로 마사지가 돼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좀 원래 다른 마사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계속해서 들고 있으면 손목이 아프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또 아니야. 이것도 손목에 또 무리도 없고, 이게 약간 좀 고성능 모터거든요? 좀 이게 고성능 모터를 좀 탑재를 해가지고 되게 또 엄청 시원해요. 제가 이거를 한번, 헤드를 한번 바깥 껴볼게요. 이번엔 이거야. 이번엔 이 빗 모양. 이번엔 이 빗 모양인데, 요거. 이것도 굉장히 시원해요. 이거는 약간 조금 넓은 부위를 좀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 강도도 좀 조절이 되고, 좀 나한테 적합한 강도를 내가 이걸 맞춰가면서 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압착된 헤드 사이로 공기가 통하지 않게끔 주의를 하면서 마사지를 하시면 되게 시원하게 이걸 할 수 있고, 뭉친 곳을 되게 잘 풀어줄 수가 약간 있어. 그래서 여성분들 있잖아, 여성분들이 좀 사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물론 남자분들도 좋겠지만 여성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 요새 현대인들 같은 경우가 또 바빠서 마사지 샵 갈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집에서 그냥 혼자 이렇게 아플 때 이렇게 좀 풀어주면 또 괜찮을 것 같고요. 좀 허리라든가 뭐 종아리, 약간 복부, 약간 이런 것도 약간 해가면서 좀 마사지 해보면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아 이거 제가 좀 너무 시원한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 무선으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밖에 나갈 때라든가 좀 들고 댕기면 조금 더 편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특허가 다 받은 거야. 특허 100% 특허 받은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은 두부살 부황 마사지기예요. 두부살 부황
자, 닥터 LED 두부살 부황부황 인생 마사지기입니다. 제품 이름은 부황부황 부황 마사지 에요. 어머 도라누나 안녕. 도라지 꽃냥반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게 어? 너무 귀엽고 네 방금 조금 뭔가 떨어졌고요. 너무 귀엽고 너무 아기자기하잖아요. 너무 이쁘잖아. 색깔도 핑크핑크하고 저희 강아지도 노릴 정도로 우리 강아지도 이게 너무 자기 장난감처럼 너무 귀여워서 가지고 놀고 싶었나봐. 노릴 정도로 내가 잠깐 떨어뜨렸는데 가지고 갔어. 이렇게 인기 제품이라니까요. 어? 남녀노소 사람 동물 가리지 않고 다들 원해. 어? 원하고 있어. 이건 되게 조그맣게 하는 거야. 이거 좀 낄 때 좀 세게 껴야 돼요. 이건 좀 어머 너무 시원하다. 이 뼈 부위 뼈 부위를 하면 너무 시원하네요. 아빠 지금 강아지가 빨리 자극 달라고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약간 이렇게 쇄골같이 약간 이런 부분 너무 시원한데? 안녕 누나 안녕. 내가 이거 이따가 유튜브에 링크랑 같이 한번 올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아빠 우리 강아지도 빨리 달래. 자기도 하고 싶대. 너무 인기 제품은 이래서 안 돼. 인기 제품은 다들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아 이거요 제가 가져요. 제가 가져요. 뼈 마디부터 근막 하나까지 부황부황 해서 부황부황 마사지예요. 퍼피 퍼피 빰빰 퍼피 퍼피. 두치가 자기 갖고 놀고 싶다고 내 노래.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아, 일단 우리 두치가 너무 탐내니까 저쪽으로 좀만 치울게요. 너무 탐내가지고 애가 방송에 집중을 못하겠어. 빰빰. 두치 탐내는 부황부황 맞아요. 빠바빠밤. 자 여러분 오늘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어머 오늘 도라지 누나 오늘 일 안 갔어요? 오늘 일 안 갔어? 아 6시에 일 가는구나. 내일은 휴무. 아 나 배불러. 나 어제 새벽에 기도 갔다 와서 집에 도착했는데 새벽에 죽을 뻔했어. 진짜로 내가 요새 싹센다 다이어트 주사 맞으면서 좀 이제 좀 참고 있어요. 밥을 좀 참고 있는데 내가 어제 기도 가기 전에 방송에서 이제 그 과자를 좀 먹었어요. 과자도 많이 안 먹고 한 4알인가 5알 먹었어. 근데 그게 체한 거야. 내가 지금 맞고 있는 주사가 막 좀 소화를 좀 느리게 해가지고 좀 배가 안 고프게 만드는 그런 주사인데 그 체한 거야. 과자야 몇 알 먹었다고. 와 그래가지고 진짜 소화제 먹고 와 내가 겨우 과자 때문에 체하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휴무.
근데 우리 아이 누나 오늘 누나 밖으로 안 나가니까 딱 좋아. 약적으로 식욕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약으로 식욕을 없애주는 그런 주사예요. 주사 주사기 식욕 없애는 주사기양. 내가 내 배에 직접 놓는 거예요. 주사 찔러서. 약간 당뇨병 걸린 분들 당뇨 치료할 때 인슐린 넣잖아. 그런 것처럼 약간 이게 그렇게 나를 찌르는 그런 제품입니다. 하이 인생은 좋아. 형 안녕. 좋아요. 오늘은 뭐 하고 있으셨노? 아, 맞다. 누나 꿈 꿨어? 매니저 올게요. 꿈 한번 적어볼까요? 매체 수를 적어줘, 꿈. 오늘 어디 가고 있어요? 어디 가? 어디가?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하이. 어머 뿌연님 어제 왜 안 왔어요? 어제 왜 안 왔어요? 그니까 어제 못 왔어. 아 어제 잤어요? 어머 어제 몇 시간 주무신 거예요? 돌아주는 아까 한번 매체 볼게요. 계속 엄마가 뿌요뿌요 심하게 많이 아팠어요. 감사합니다. 안 꿀는데 안 아파요. 아. 준아, 이게 무슨 꿈인지 알려줄게. 맞아, 맞아. 이제 알려주면 되나요? 아 여기까지야? 나 누나 다음 얘기가 더 있는 줄 알고 기다렸어. 또 다음 채팅이 있을 줄 알고 좀 기다리고 있었어. 자 알려줄게요. 일단 누나가 꾸신 꿈이 누나가 사실 약간 조금 다른 일반인 분들하고 조금 다르게 약간 좀 약간 좀 저희 쪽에 약간 그런 피가 약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어머니를 좀 제외하고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우리 누나에서만 놓고 보면 꿈도 꿈인데 누나의 현재 삶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이제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암시해요. 좀 불길하죠. 불만이 생긴다라는 게 단순히 짜증나 이거면 괜찮은데 불만, 건강에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 막말로 아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데서도 불만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불만이 생길지는 몰라 이 꿈에서. 근데 지금 내가 지금 내 삶 전체에 지금 현재 만족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약간 있고요. 좀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좀 피하고 싶은 부분이라든가 좀 내가 부정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흉몽이에요 사실은. 흉몽인데 이게 누나가 이런 꿈을 꿨을 때 좀 이제
좀 아픈 것도 약간 있었잖아요. 근데 누나가 조금은 저희 쪽 약간 이런 것도 약간 있어서 조금 이제 몸적으로도 그렇고 좀 예민해요. 누나가 그리고 꿈을 되게 잘 꾸고 꿈이 좀 잘 맞는 편이잖아. 이게 잘 맞는다는 게 진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이런 좀 안 좋은 꿈을 꿨을 때 이런 약간 조금 분위기로 흘러간다든가 안 좋은 꿈을 꿨을 때 안 좋은 약간 조금 이제 기운들을 좀 이제 누나가 느끼신다든가 약간 그렇게 되잖아요. 좀 안 좋은 걸 꿨을 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 약간 있으시잖아. 그런 것처럼 그게 건강 쪽에서도 같이 나타났던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 보니까 조금 더 안 좋은 꿈도 꾸는 역량이 약간 있고 그게 좀 합쳐진 것 같아요. 사실 심리몽도 합쳐졌고 지금 흉몽도 같이 합쳐졌어. 그래서 이거는 솔직하게 뭐 이제 둘 다 심리몽이에요 라고 치부하기는 좀 그렇고요. 흉몽하고 심리몽하고 좀 섞여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안 좋은 꿈인 건 맞아. 근데 일단 지금은 안 꾸니까 너무 다행인데 사실 흉몽이야. 지금은 꾸고 있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흉몽이에요. 그래도 이제 안 꾸니까 다행이긴 하네. 근데 누나 안심하긴 일러 아직. 또 안 꾸다가 끈다? 뭔지 알아? 약간 또 안 꿔가지고 아 이제 안 꾼다 막 이러잖아. 그럼 나중에 또 꿔 실제로. 그래서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 뭔지 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약간 이런 말도 있잖아요. 형 이따 와요. 다다다다다다. 불만 사람 간에 불만 짜증이 있긴 했어요. 어제도 좀 그렇고. 와우. 와우! 하이! 언제나요, 하이! 맞아, 맞아. 거리두기 정말 필요해요. 강아지가 자꾸 짖고 있어서 시끄럽다고 한마디 했어. 그쵸 그쵸 귀찮지. 맞아 귀찮죠. 그 사이 대기열이. 형 잠깐만 기다려줘. 맞아. 근데 또 말은 관두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쉽게 관둘 수가 없잖아. 언제나 형. 형 오늘 오늘도 3시에 3시에 학원 가는 날이야? 율법님 리방녀. 율법님 전 보신다고 해놓고 어디 갔어? 어디 갔다 왔어요? 저희 40분 출발이군요. 와우. 형 진짜 부지런해. 길 미끄러우니까 형 조심해요. 근데 좀 얼음 좀 녹긴 녹았더라. 녹았는데 길이 아직 좀 축축해. 그러니까 눈이 약간 좀 진흙처럼 됐어. 아니야 형. 형 다음 달에 시험이잖아. 쬐면 안 돼. 비가 와요? 진짜 우리는 이제 끝쳤는데 땅바닥이 젖어 있어서
좀 젖어 있어가지고 좀 축축해요. 도라주나는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그 언제나 잠깐 매니저 한번 드려볼게요. 5초 끝이야? 우리는 나무에 눈이 쌓였어. 우리는 나무에 눈이 쌓여가지고 나무 밑에 지나가면은 눈이 막 떨어져요. 나 아까 눈 맞았잖아. 그래서 나갔다 왔는데. 봐봐, 언제나 형 봐봐. 운대가 원래는 약간 이런 식인데 조금 약간 살짝 기울여졌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형이 타격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게 타격 안 받아요?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봐봐, 이게 지금 조금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게 우리 언제나 형께서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생활 패턴도 조금 바뀌긴 했지만 조금 무리하고 있는 것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좀 늦게 주무시는 부분도 약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섞였던 것 같긴 해요. 좀 피곤한가 봐. 아무래도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더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조금만 형이 조절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안 그랬거든요. 원래 이번 연도에 별거 이제 뭐 이제 남은 이제 11월 12월에 별거 없어요. 그냥 유학에 진학할 거예요. 이랬잖아. 근데 조금 이게 살짝 기울기 시작했다는 게 지금 조금 무리를 하고 있다. 아니면 조금 이제 패턴이 조금 안 좋다라는 그런 좀 반증이죠. 반증이란 표현 맞나요? 아무튼 그런 증거죠. 증거. 아무튼 우리 언제나 형은 조금 조절하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딱 보였어. 딱 눈에 보여. 차이가 나는 게. 요즘 꾸는 꿈도 없고 너무 좋아요. 근데 꿈을 안 꿔야 진짜 좋은 거긴 한데 꿈꾸면 솔직히 잠도 별로 못 자는 거야. 그러니까 푹 못 자는 거야. 그 율법님도 한번 빨리 신점 보자. 율법님 요즘 꾸는 꿈에 뭐라 꿈이 현실인지. 난 옛날에 꿈꾸면서 엄청 꿈에서 엄청 별것도 아닌데 웃겼거든. 꿈속에서 그래서 하하 이렇게 웃고 있어서 꿈속에서 근데 막 나 원래 너무 웃기면 숨을 못 쉰단 말이야. 아 너무 웃겨 이러면서 막 숨을 못 쉬어 원래 현실에서. 꿈에서 너무 웃긴 걸 꺼가지고 이제 잠깐 깬 거야. 나도 모르게. 근데 나 웃으면서 깼어. 그 새벽에 하하하 이러면서 깼는데 안 멈춰. 웃음이 안 멈추는 거. 그래서 아 계속 이렇게 웃다가 그때 멈췄지. 뭐가 별로 웃기지도 않은 건데. 자,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약간 좀 취업되는 시기? 그러면은 우리 언제나 형은 제가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건강에 조금 더 초점을 좀 맞춰가지고 그 시기까지는 좀 컨트롤해서 보진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어쨌든 제가 오늘 좀 빨리 켜고 켰으니까 빨리 끌 거를 끌 거니까 제가 그러면 이따가 한번 기도 가서 우리 언제나 형께서 이제 편집자로서의 용기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왜 없는지, 있으면 뭐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걸 한번 판결음해서 내일 한번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차피 오늘은 좀 빨리 킨 거고 내일은 어제처럼 평소처럼 킬 거니까 딱 괜찮습니다. 오늘 나 왜 빨리 켜는 줄 알아요? 궁합은 600개예요. 응. 왜 빨리 켰냐면은 아니요, 저 약속 없어요. 약속 없어요, 저. 그냥 오늘 커피 먹고 싶어서 빨리 켰어요. 커피 먹고 싶어가지고. 율꾸미님 별풍선 600개 감사합니다.
아, 왜냐면 제가 원래 좀 카페인이 예민하고 민감해가지고, 커피를, 아까 던킨 도넛 먹었고, 던킨 도넛 먹으면서 커피를 시켜서 내가 여기다 따라는 건데, 커피를 먼저 먹고, 방송을 늦게 키면은, 방송할 때 힘들어요. 막 입이 붓고, 혀가 붓고, 방송할 때 그냥 졸리고 피곤하고 힘이 빠져. 내가 카페인 들어가면 나좀 졸려요. 나 약간 카페인 예민한가 봐. 원래 커피 먹으면은 막 쌩쌩해진다고 하잖아. 난 커피 먹으면 졸려. 많이 먹으면은. 그래가지고, 지금 먹고 싶은 거. 그래서, 어머, 이거 먹으면서 방송 후딱 해야겠다. 맛있으니까. 자, 우리 그 율분 매니저 한번 올게요. 핸드폰 오른쪽 버튼 한번 누르고 채팅. 감사합니다. 언제나요. 언제나요? 이제 토요일 날은 형 어디 가시고 일요일 날 어디 안 가시는 거죠? 자, 율쁨님 핸드폰 오른쪽 버튼 누르고 채팅. 제로 과일 음료. 어머, 과일 음료도 제로가 있어요? 저도 제로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머, 누나도 카페인에 예민한 거야. 나도 아메리카노 엄청 많이 먹으면 나 졸려. 진짜로. 율법을 적어줄게요. 아이 누나 꿈속에서 혼날만한 짓을 한거 아닐까? 킬라의 심기를 건드린 게 아닐까? 꿈속에서. 제가 쓸데없는 말을 해서 혼났어요. 누나 또 꿈속에서 나한테 뭐라 그랬어? 나한테 또 꿈속에서 뭐라고 했어? 킬라한테. 어머, 갑자기 나 아이유미 노래가 듣고 싶어졌어. 아이유미, 큐티 허니. 어머, 나 오늘 던킨 도너츠 시켰는데 내가 안 시킨 도너츠 하나 줬거든? 서비스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먹었어. 왜 하나를 더 줬을까? 던킨 도너츠에서. 서비스인가? 하고 그냥 먹긴 했거든. 어머, 이거 왜더 줬을까? 이러면서 그냥 먹었는데. 왜일까? 리뷰 이벤트 그런 거 없어, 거기. 근데 왜 나를 더 줬을까? 궁금하다. 뚜뚜뚜 도도둑 도도둑 도도도둑 도도도도도둑 도둑 도둑님 안녕. 태봉 안녕하세요 도둑님. 꿈에서 아이 누나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입방 그만 떠. 어머머머머. 어머머머. 꿈속에서도 약간 연륜이 느껴지네요. 아이 누나. 약간 입방정. 약간 이런 단어가 약간 좀 연륜이 있는 분들이 약간 많이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꿈속에서도 이제 내 얼굴이 나오긴 했지만 우리 꿈속에서 우리 아이 누나가 약간 입방정이라는 단어가 나온 걸로 봐서는 우리 아이 누나의 연륜이 느껴집니다. 아하 아하 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뭐 사주러 왔어요. 땀이 많아 나 매일 답답하잖아 빠밤빰빰 오늘은 아 뜨거워 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 이거 남.. 아 사진 저것뿐이에요. 허니 그럼 우리 그 여성분 사진은 언제 찍었어요? 우리 율범님 사진은 언제 찍었어요? 나 싫어 바바밤 허니 이번 주에 바라바라맘 바로 볼게요. 나를 보고 흔들어 허니 율뿜님 같은 경우에는 이 남성분하고 궁합적으로 보면은 사실 어떤 느낌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일단 결혼은 늦게 하되 애부터 먼저 낳을 팔자야. 애를 먼저 낳고 결혼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팔자인 사람이야. 뭔 소리냐면 내가 보통은 결혼식을 하고 아이를 출산을 하잖아요. 근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팔자적으로는 애를 먼저 낳고 결혼이 늦게 들어가는 그런 약간 원래 약간 조금 예를 들어서 막 우리 엄마 또래 막 이런 분들이 약간 좀 그렇게 하잖아. 근데 우리 율부님 나이가 어리지만 그런 팔자야. 팔자가 안 맞는 게 아니지. 옛날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았으니까. 궁합은 안 맞는 게 아닌데 팔자가 그런 팔자예요, 율부님은. 근데 우리 율부님 같은 경우가 이게 궁합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운대가 짜라락짜라락 올라가는 운대야. 근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편이잖아요, 사실. 근데 율법님은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 그냥 단순히 뭐 1, 2년 만나고 결혼? 이게 아니고 좀 우리 율법님 같은 경우에는 이 남성분하고 만약에 지금 연결이 들어갔으려면 진짜 좀 길쭉하게 길게, 그러니까 1, 2년 단기적으로 만나고 결혼하고 이게 아니고 좀 길게 만나고 연결이 들어갔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한 한 뭐 6년, 7년, 뭐 8년 이런 식으로 좀 길쭉하게 들어가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근데 나이가 지금 어리잖아. 거의 뭐 이제 우리 그 율법님이 이제 성인 되고 나서 이렇게 연결이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팔자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막 되고 나서
근데 이제 율법님은 지금 이분, 이 남자분하고 운대가 잘 맞긴 한데, 잘 맞아요. 안 맞진 않아요. 궁합은 잘 맞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시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났다고 쳐요. 지금은 잘 맞아. 지났다고 쳐. 그러면 살짝 아주 살짝 이게 이혼수가 조금 들어와. 이게 아주 살짝 들어와. 근데 그나마 이혼수가 조금 들어오는데 이 이혼수가 들어와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이게 어쨌든 자녀 쪽 운대가 이어져 있어서 이게 쉽게 진행이 안 돼요, 어차피.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간에 끊어질 거야. 끊어진다는 게 이혼수가 들어왔다가 이혼수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궁합은 상당히 좀잘 맞다고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남성분한테 불만이 있어요? 일본님? 궁합이 잘 맞아서 불만이 없어야 되는 게, 뭐,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원래 없어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궁합을 본 이유가 뭐야? 일본님은. 궁금한 걸 물어봐요.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냥 궁합 잘 맞거든요. 안 맞진 않아요, 사실. 이 남자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아, 불만이 없어? 뭐 좋지. 궁금해서 봤구나. 7년 연애했어. 딱 맞게 들어갔네요. 자녀복도 좋네. 어? 자녀복도 좋아. 다 남자밖에 없어, 근데. 어? 남자밖에 없다고, 운이. 남자 운때가 좋아서. 알아요. 근데 딸은 안 생겨. 딸안 생겨. 지금 이제, 뭐야, 막내 낳은 지도 1년도 안 됐구만. 딸이 안 생길 거야. 또 낳는다고 하더라도. 후후. 아, 근데 일단 너무 잘 맞아서. 아우, 아니야. 누가 그랬어? 없어. 누가 그랬어? 없어요. 율뿜님. 율뿜님. 내가 제일 잘 봐. 랄랄랄라. 그 선생님 말 믿지 마. 내말 들어. 따단단따단단따단. 아, 리방. 딸못 낳아. 딸 운이 없어요. 못 낳아. 아들이에요. 봐봐, 율북님, 봐봐요. 지금 점사 봤잖아. 점사 봤는데,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 하나라도 틀린 거 있으면 말해봐요. 없지. 없어. 없어. 딸안 들어가. 그지, 없지? 이거, 율뿜님은, 제가, 근데, 율뿜님은, 하하하, 근데, 율뿜님은, 그리고 원래 그 있잖아, 남자 쪽에 딸은 이렇게 있다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 아니고 원래 자녀우는 여자 따라가요, 여자분. 그러니까 율뿜님 자녀우는 보통 여자 따라가거든. 근데 우리 율뿜님은 여자 애가 늘어가려면 넣어줘야 돼. 아니면 그냥 계속 남자야, 아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다 약간 좀 정해져 있어. 다 정해져 있어, 율법님. 맞아. 근데 아들이 3명이나 있으셔요, 이분은.
눈 한 명 더 낳고 싶대. 남 한 명은 딸로 낳고 싶대. 율쁨님은 그거 나한테 언제든 말해요, 율법님은. 우리 율법님은 쉽게 쉽게 그냥 갈 수 있으니까 쉽게 쉽게 나한테 나중에 말해. 딱 정해져 있어, 그게. 정해져 있어서 그래. 말하면 진짜 나을 수 있나요? 막 내년 후년이란 거 안 따지고? 아유, 당연하죠. 율법님 당연하지. 그 운기 문제라니까. 연도 문제가 아니야. 율법님이 그 전에 봤던 거기가 잘못 봤어. 나 봐봐, 하나도 안 틀리잖아. 그게 차이지. 어? 이 차이지. 이 첫째랑 둘째가 터울도 있네. 나이 터울. 한 3, 4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근데 이제 여자애도 들어가야지. 그거 온기가 부족해서 그런가, 온기가. 그것만 기도는 건 그래서 그런 거 안 해도 돼. 율분이 이상한 데 갔다 왔구나. 그런 거 하라는 데는 이상한 데잖아.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아, 그런 거 왜 해요? 그거 안 해도 돼. 그런 거, 그런 거 필요 없고. 그거 안 해도 되고. 까, 그냥, 아. 이게 낫다니까?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니에요. 우리 지금 율법님도 내가 너무 잘 봐가지고 지금 다리가 떨리신대요. 호들호들. 호들호들. 아니, 아니, 근데, 아니야. 일단 도라지도 나는, 딸 아직 낳지 말고, 딸 낳지 말고, 도라지나 일단 건강부터 먼저, 우리 도라지나 지금 애기 또 낳으면, 누나 지금 안 그래도 건강이 좀 나쁜데, 원래 애기 낳으면 이렇게 좀 힘들잖아, 몸이. 몸적으로,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지잖아. 일단 누나는 건강부터 회복을 하자. 그래, 율법님. 왜? 근데 율법님한테 거기서 그거 하라고 돈 달라고 했어? 얼마 달라 했어? 어머, 여기 율법님 사기당했대요, 여러분. 사기당하고 오셨던 700만원 뜯길 뻔했대. 어머. 율법님 바보. 율부님 바보야. 빰빠빰빠빰. 무시하세요, 율부님은. 그냥 율부님은 율법님 그냥 그렇게 하셔요. 그게 나아.
그니까 우리 아이 누나도 당할 뻔했지. 나 옛날에 내 방송에 열혈 누나 있거든. 요트 누나라고. 그 누나도 옛날에 어떤 사람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내가 대신 돈 찾아줬어. 내가 대신 받아줬잖아. 그래서 그 누나가 고맙다고 별풍선을 쐈지. 어머, 근데 나, 어머, 커피 시켜요. 진짜 물어볼 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뿜님, 물어보길 잘했지? 나중에, 우리 율뿜님은 나중에 개인 신점도 한번 보러 와요. 내년 신점 안 받잖아. 지금 궁합 받잖아. 내 25년도 신점 안 받잖아. 나중에 한번 봐. 그 신점은 500개 다 봐주거든요. 재물, 결혼, 사업, 뭐 연애 뭐 이미 뭐 결혼이나 했으니까 상관없지만 대인관계, 뭐 대운이 언제인지, 건강 다 봐드려요. 나중에 그 아이가 어떤 걸이 아이에게 가르치면 좋을지, 이런 진로도 봐드리니까 나중에 꼭 한번 보러 오세요, 율범님. 빨리 율범님 빨리 일반 채팅에다가 빨리 후기 알려줘요. 후기 말해줘. 하하 네. 빠밤빰빰. 맞아 맞아요. 빠밤빠밤. 어우, 율뿐이 감사해요. 근데 율뿐님은 궁합 왜 봤어? 근데 약간 좀, 궁금해서 그냥 본 거야? 나나나나. 어머, 진짜? 도라지오나? 나 완전 소름이지? 난 소름이지? 아니야, 너무 걱정 마, 도라지오나. 걱정 마. 걱정 안 해도 돼. 딸 낳고 싶어 해서 이것저것 다 봤어요. 아니, 율뿜님. 율뿜님. 그러면 율뿜님 매니저 와봐요. 아니, 율뿜님 매니저 와보세요. 율뿜님! 어차피 쉬워요. 궁합 보러 다닐 바에, 율뿜님이 왜 혼나? 혼나는 게 아니고, 율뿜님이 저희 궁금해가지고 자꾸 돌아다니면서 뭘 본대.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셔라. 근본적인 걸 해결해라! 이런 느낌으로 한마디 했어요. 좋아요, 안녕!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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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다 왔어요? 인생은 조아님 추천 감사합니다. 율뿐님은 하고 나 그냥 바로 설명해주면서 진행할게요. 물만 떠올게요.
네네네. 다녀오세요, 율범님. 노스 안녕. 하하하. 싫어 따라나 아니 우리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또 한가지 또 보여드릴게 약간 있습니다 네네네 다녀오세요 율뿌미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율뿐이 33개 감사합니다 33개는 왜? 왜? 따다단.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들고 온게 뭘까요? 뭘까요? 자, 이 외국인 분 누굴까요? 자, 이번에 제가 들고 온 거는 비건 제품입니다. 비건 뭔지 아시죠? 동물성 그런 거다 제외하고 자연 유래 성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피부 피부에 좋은 거 되게 약간 좀 우리가 뭐 환경 호르몬도 중요하고 비건 제품도 중요하고 막 이렇게 되게 막 많이 찾잖아요 좋은 거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비건 화장품을 좀 들고 왔는데 이번에 좀 들고 온게 뭐냐면 앰플 미스트 크림 그리고 립 입술 건조할 때 바르는 그냥 립까지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 이게 4종 세트예요 이번에 새로 런칭한 브랜드예요. 런칭한 브랜드에서 지금 이렇게 선물 세트로 굉장히 이쁘게 나왔는데요.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아. 선물용으로 너무 좋고 이 제품 진짜 너무 이쁘게 패키지 라인 되게 잘 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냥 미스트 앰플 크림 립올 이렇게 나왔고요. 크림까지 발라준 다음에 아, 나 너무 그래도 약간 좀 조금 약간 좀 푸석한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한번더 미스트 한번더 뿌려주면 돼요. 그 위에다가 한 번만 더 뿌려주면 되시고. 레이어링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각자에 맞춰서 몇번더 이렇게 발라주면 딱 좋은데 순서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 제품이거든요. 미스트 앰플 젤로예요. 젤로 제품이고 젤로 크림 립 오일 이렇게 좀 진행이 되면 돼요. 근데 이게 피부 미백, 주름 개선 약간 이런 데 특허를 다 받은 그런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비건 포뮬라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자연의 강인한 생명력 자체를 내 피부에 그대로 전달하는 아워형의 특별한 비결이 들어가 있는 그런 비건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가 제가 좀 사용도 해보고 했는데 피부 장벽 강화 그리고 약간 좀 수분 탄력 주름 개선 미백 약간 피부 진정에도 되게 좋고 기미 약간 이런 거에도 굉장히 좋아서 좀 이거를 자꾸 이제 사용을 좀 손이 저절로 가더라고 내가 자꾸 얼굴에 못 뿌리고 이렇게 좀 반질반질하잖아요 제 피부가 그래서 이 제품 덕이지 않나 아워형 덕이지 않나 싶어요 이게 우리가 또 먹는 것만 채식으로 하면 뭐합니까? 바르는 것도 채식으로 해야죠. 이제 비건 제품, 비건 뷰티가 요즘 약간 좀 사랑스럽게 많이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딱 괜찮을 것 같고요. 그쵸? 피부 너무 광채나죠. 이거 피부 모든 타입을 다쓸수 있어. 건성은 그냥 뭐 레이어링해서 많이 바르면 되고 지성은 조금만 발라주면 그런 되는 제품이고요. 보통 이것도 지금 하웨 그 어플에서도 뭐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좀 위험 성분 이런 거가 약간 없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거 이 브랜드를 좀 이제 알려드리면 이번에 나온 그런 브랜드예요. 지금 딱 신규 가입하면 전 제품 30% 할인 쿠폰도 지금 주고 있고요. 아워형 제품이에요. 아워형 이런 제품인데 방금 보여드린 게 젤로 키트, 젤로 세트예요. 지금 30% 할인 중이기 때문에 지금 세트로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괜찮습니다. 그쵸? 말다 했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거 제가 이따 한 번만 다시, 조금만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만족하고, 패키지가 일단 선물용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선물, 생일 선물? 어머, 씨, 이거 뭐야? 율뿌미님 별풍선 6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용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방금 컴퓨터 화면 돌아갔네요. 자, 매니저 한번 드릴게요. 감사해요. 뿜이야. 뿜이야. 자, 보이는데 매니저 한번 올게요. 뚠뚠뚠 빰빰빰 뿜이업 뿜이업 결국 인생 따라라라 생각해봐 율분이 뭔지 아셨죠? 율분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율분이 700만 원 아껴줬어요. 지금 저 7라운드가 집은 놀러 온다고 연락 왔어요. 어머. 언니가 또 보러 왔구나. 아니야, 율뿐님. 율뿐님 나중에 우리 율뿐님께서 따님을 임신을 하시면은 제가 방금 보여드린 비건 제품을 사용하면서 우리 임산부들이 되게 조심해야 되잖아요. 성분 하나하나. 비건 제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제품 한번 사용해보자, 율뿐님. 자, 우리 뿌요뿌요님 매니저 한번 올게요. 그리고 우리 율뿌님은 12월 5일 날 이후에 아무 때나 한번 꼭 뵙도록 할게요. 자, 뿌요님 매니저 오세요. 뭐요? 어떤 거요? 뭐가? 아니, 나 뭐가? 율뿌님한테 말한 건데? 자, 우리 뿌요님. 그럼 일단은 우리 뿌요님께서 빨리 합격을 해야겠죠? 뿌요님? 일단은 이제 갔을 때에 문제가 생기거나 갔을 때좀안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약간 있었던 건데, 그런 부 일단 내년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해결이 좀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럼 일단 빨리 나갈 계획을 세워야겠죠? 뿌요님께서? 빨리 합격해야지! 합격해야 나가지. 부연님 빨리 합격해요.
일단 넣어 놓긴 했는데 넣어 놓으면 넣어만 놓으면 뭐예요? 아, 제품? 비건 제품 보여줬어. 아까 안 봤어? 이따가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이따가 한번 보자. 일루일루. 아니, 근데 뿌연님, 나 오늘 뭐야? 나 오늘 뭘까, 진짜? 나 오늘 진짜 뻥이 아니고 그냥 커피 먹고 싶어서 켰는데, 어떻게 어제보다 더 인기가 많냐고, 내가. 늦게 켰을 때보다 인기가 많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이러고서 이제 내일도 빨리 키잖아? 그럼 내일은 없다, 사람? 오늘만 있어. 그래, 나 오늘만큼은, 남수님이 부럽지 않나요? 어머머머머머. 그러니까, 채연욱 스타일을 좀 이제 제가 고수해가지고, 좀 남캠 이미지로 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안 오는데, 오늘처럼 약간 좀, 오늘은 뭐예요? 근데 오늘은 저. 부현님, 오늘은 그럼 뭐죠? 오늘은 채연욱, 근데 달라진 건 옷밖에 없는 걸. 오늘은 뭔가요? 내가 별명이 참 많아요. 별명이 일단 조혜련, 문희준, 그리고 이경실도 들어봤고, 그리고 양요섭, 김구라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나는 별명이 다 이런 거밖에 없어. 문희준은 진짜 별명이 문희준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왜난 닮은 사람이 다 이런 걸까? 아, 누나, 나 옛날에 말랐을 때 양요섭 닮았다고 들었었어. 진짜 들은 거 얘기한 거야. 양요섭, 문희준, 조혜련, 이경실, 김구라, 하나 더 있어. 제국의 아이들 동준. 근데 제국의 아이들 동준하고 양요섭은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야. 진짜 들어왔어. 근데 가끔 동준이랑 양요섭은 기분이 안 나빴지. 하지만 문희준은 들을 때마다 짜증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문희준 인기 많았다 그러는데, 날 닮았다고 한 문희준은 지금 현재의 그 뚱뚱한 문희준이잖아. 그 인기 많았을 때그 아이돌 시절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어머머, 누나. 그때 그 시절 문희준이랑 지금이랑 다르잖아. 두둑두둑두둑. 저는 약간 좀 얼굴이 누구랑 좀 닮고 싶냐면, 투어스의 신유랑 닮고 싶네요. 신유처럼 생기고 싶다. 신유처럼 생긴 무당이 되고 싶어요. 아, 과거 문희준님? 그것도 싫어요. 과거 문희준도 싫어. 나는 약간 시대를 잘못 태어났나 봐요. 내가 한 30년만 빨리 태어났어도 난 인기가 엄청 많았을 거야. 그러면 시대를 잘못 타고 났어, 내가 지금. 30년 전에 태어났다면 나는 약간 아이돌이지 않았을까요? 자, 일단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방종을 일단 할게요. 우리 누나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방종하고, 내일은 조금 천천히 킬 거예요. 내일은. 내일 우리 한번 천천히 만나보도록 합시다. 타이밍 굿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주 오세요. 내일도 와요. 도라지 꽃 어머, 양반님 도라지도 별풍선 50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누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꼭 오실 거죠? 아, 근데 하트 두 개, 진짜 하트 두 개, 하트 두 개, 하트 두 개, 내일 하트 두 개, 감사합니다. 하트 우리 두 개, 그리고 우리 하트 두 개, 하트 두 뿌요뿌요님, 개, 내일 하트 꼭두 개, 오세요. 하트 두 개. 뿌요뿌요님도. 우리 뿌요뿌요님 뭔가 온다 그러고 안 오잖아요. 내일 한번 두고 보겠어요. 진짜 오는지 안 오는지. 자, 내일 봬요. 감사해요. 안녕. 슉슉슉슉. 후.
아니야, 내일은 일찍 일어나요. 아, 내일은 늦게 일어나. 내일 늦게 킬 거니까 내일 늦게 일어나. 빠이.